비유 같은 얼굴 인상이 배 나온 얼굴 인상이라서. 무대 위에서는 이제 머리보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치? 상관이 없는데 거기 무대까지 가기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. 이거를 사람 다 쳐다보잖아. 그러니까 일반 티셔츠처럼 보여. 아니 몸이 그렇게 좋은데 왜 부끄러워? 우리 같은 사람이나 보이려고. 이 배꼽티가 약간 부끄럽지. 형. 일반 티셔츠처럼 보이려고. 그러면 티가 내려가니까 배를 가려지잖아. 감추려고. 오히려 이렇게 상체 노출을 하고 다니면 그냥 차라리 편안할 텐데 안 보이니까. 배꼽만 딱 보이니까. 좋습니다. 예, 가슴도 마찬가지. 남자들 이제 상의탈이라면 괜찮은데 한쪽만 뚫어놓으면 괜찮아요. 저도 가보시면 가봤는데 한쪽만 뚫어놓으라고 하면 뚫어더라고요. 그런 심리야. 항상 몸을 그냥 만들고 있는 거야? 건강도 그렇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이야. 쭉 이렇게. 그러면은 얘기 좀 해봐. 몸짱 너희들끼리 보면서도 야 넌 참 몸 좋다 하는 사람. 어. 지금은 일단 지금 찬열이 형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. 오~ 최하위 누구야? 최하위. 그래 상위는 필요 없어. 그래. 최하위. 최하위가 제일 중요해. 최하위. 최하위. 최하. 이 사람이랑은 진짜 와. 왠지 바꾸고 싶지 않다. 바꾸고 싶지 않다. 싶지 않다. 최하. 예능이 속도적이야 속도적. 최고야 형. 백현이 이빨락이야. 그다음은 그다음. 디오 형? 디오. 어. 바닥쓰리. 디오가 좀 전에 조용하게 얘기해서 자기는 몸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대. 나는 그렇게 몸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. 디오 같은 얼굴 인상이 배 나온 얼굴 인상이라서. 배 나온 얼굴 인상이라서. 그렇지. 어. 배가 있어요. 배 나왔다. 신훈 형처럼.